노무현 대통령의 출마 권유에 고향 파주에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4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나라 발전, 파주 발전을 위해 땀으로 적시고 헌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2대 민주당 국회의원 윤우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할까요? 그럽지다요. 오늘 컨디션? 굿모닝, 안녕. 기상 루틴은? 아주 뭐라 그랬어요 지금? 기상,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네. 루틴. 루틴 영어로 하셨구나. 예. 콩국물 먹기. 최다 득표율. 주민들 덕분. 앞으로 각오. 열심히 할게. 애쓰셨습니다. 아, 이게 내가 보니까 제일 어렵더라고, 이게. 근데 잘하셨어요. 잘한 거예요? 다 맞추셨어요. 제가 12년 동안 현역으로 이렇게 지역 활동하고 의정 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 조금은 평가해 준 그런 덕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한 천여 명 이상 모인 그런 자리에서 한참 연설을 하는데 갑자기 이 코피가 줄줄줄줄 나오더라고요. 아예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선거운동 열심히 하느라고 코피가 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시민들이 격려의 박수를 막 해주면서 코피 투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다가 또 코피 날까 걱정됐습니다. 그 지역은 이제 미군 부대가 많았어요. 그렇게 이제 쫓아다니면서 초콜릿도 좀 얻어먹고 사탕도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예, 삐라를 보내는 거 그걸 이제 몇 장 가지고 오면 연필도 주고 공책도 주고 또 과자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연필을 아마 한 번도 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걸로 받아서 초등학교는 그렇게 지냈죠. 근데 이제 파주가 지금은 거대한 신도시가 돼서 아파트의 명품 도시가 됐어요. 그게 이제 제 지역입니다. 제 지역구요. 유신 때 군사 독재에서 뭐 민주화 문제 뭐 이런 게 컸잖아요. 민주 대 반민주 뭐 이런 대학가의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유신 철폐 독재 타도 그런 데모하다가 학교에서 이제 무기정학 맞고 뭐 그러면서 나의 학업이 좀 비틀비틀했습니다. 그때 이제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고 출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운동권의 출판사를 하면서 그때 이제 발간한 책을 문제로 삼고 그렇게 해서 국가보안법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아내가 미혼에 오면은 이제 야, 내 좀 미안하잖아요 아내한테. 내 아내, 제 아내는 뭐 그래요 그냥 잘 지내라. 응? 야, 전두환 노태우 군부 정권에서 쪽팔리지 않게 살아라. 응? 우리는 좀 동지적인 그런 부부였어요.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 갔죠. 근데 거기 가서 정무비서관을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정책조정비서관, 업무조정비서관 뭐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비서관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 요즘 파주가 좀 어때요? 아니 뭐 민주당에서는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어려운 지역
험지에서 표를 조금씩 모아야지 그렇게 해줘야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출마를 좀 해라, 그런 얘기를 실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네 그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제가 이제 첫 출마를 했죠. 2008년 4월 달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동지로서 약속한 거고, 그리고 불과 한 1년 후에 그게 유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렵지만 이탈하지 않고 전진하고 전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서울 잠실에 사는 40대 질문입니다. 평소에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으신가요?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걸 좀 설명하는 최재봉 교수라고 있죠? 그분 거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사무실에서 모든 의정활동에 대한 아이템들, 정책과제들을 전부 AI, 챗GPT로 우리 스스로 집단적으로 훈련하고 있어요. 아, 핸드폰 좀 줘봐요. 핸드폰. 그래서 요즘은 그림을 만드는 것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장면을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주세요. 정말 귀총차더라고요. 그래서 AI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의정활동을 활용하자라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골치 아픈 일이 대북전단이 파주에서 북한 쪽으로 보낸다고 하고, 또 북한에서는 또 오물풍선을 이렇게 내보내고, 그러니까 죽겠어요. 그래서 남북관계발전법의 한 항목에 대북전단에 대해서 이제 사전 승인제로 좀 만들어서 그렇게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됐는데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첨단 그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한 100만 평 이상의 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평화경제특구법에 딱 맞는 그런 그 염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반드시 해내려고 합니다. 선서! 나 22대 국회의원 윤호덕은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한반도 평화와 희망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국회의원 윤후덕. 박수 칠 때 떠나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